NHK 한글 강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파페라 테너 임영주입니다. 항상 좀 친숙한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랑 굉장히 거리상으로도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 때마다 항상 비행시간에 대한 부담도 없고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마치 친구네 집에 오듯이 아주 편안한 마음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한글 자체가 굉장히 모음과 자음이 굉장히 잘 융합된 믹스된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모음을 조금 더 길게 하는 것이 제가 노래할 때 한글을 좀 부드럽고 감미롭고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데,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아자를 길게, 모음을 길게 빼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다 이게 아니라 아름답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가사를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죽은 자가 산 자를 위로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가사 때문에 그런 계기로 리메이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세월호 참사 때문에 다시 그 노래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리퀘스트 되고 제가 세월호 참사 직후에 바로 그 음원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고 추모곡으로 헌정을 했죠. 단 한 분이라도 그분께 힐링이 되고 위안이 되고 안식이 된다면 그것만큼 바랄 게 없습니다. NHK 한글 강좌 시청자 여러분들, 한글 배우시느냐고 뭐 재밌기도 하시겠지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으시죠? 부디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한글 열심히 공부하셔서, 한글도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 그리고 아름다운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한글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대한민국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파떼 고다사이. 지금 NHK 한글 강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파페라 테너 임영주입니다. 항상 좀 친숙한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랑 굉장히 거리상으로도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 때마다 항상 비행시간에 대한 부담도 없고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마치 친구네 집에 오듯이 아주 편안한 마음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한글 자체가 굉장히 모음과 자음이 굉장히 잘 융합된 믹스된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모음을 조금 더 길게 하는 것이 제가 노래할 때 한글을 좀 부드럽고 감미롭고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데,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아자를 길게, 모음을 길게 빼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다 이게 아니라 아름답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가사를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죽은 자가 산 자를 위로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가사 때문에 그런 계기로 리메이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세월호 참사 때문에 다시 그 노래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리퀘스트 되고, 제가 세월호 참사 직후에 바로 그 음원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고, 추모곡으로 헌정을 했죠. 단 한 분이라도 그분께 힐링이 되고 위안이 되고 안식이 된다면 그것만큼 바랄 게 없습니다. NHK 한글 강좌 시청자 여러분들, 한글 배우시느냐고 뭐 재밌기도 하시겠지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으시죠? 부디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한글 열심히 공부하셔서, 한글도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 그리고 아름다운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한글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대한민국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파떼 고다사이.